주말 홈경기 첫 승에 도전하고 있는 부산 KT 소닉붐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9위팀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3라운드 경기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라운드 2라운드를 모두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가 승리한 바 있었고요. 그때 버논 맥클린이 가장 뜨거웠던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클린 봉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외국인이 이제 두 명이 뛰는 2, 3쿼터에 과연 인사이드 우위로 오리온이 가져갈 수 있냐 하는 게 승부의 오늘 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맥케네스와 맥클린 그리고 에드워즈까지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모두 뛰고 있는 양 팀의 2쿼터입니다. 정현 좌 중간 윌리엄스에게 허울이 벗습니다. 김준일 마크 뚫고 올라갑니다. 두 점 백슛 적중. 허울 선수가 KT의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 지금 이 김기훈과 지금 허울 선수 가드진에서 득점이 많이 지금 양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오리온이 예. 갓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오리온인데 헐령의 석점 도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쿼터 외곽에서 한자를 침묵하고 시작하는 외곽의 오리온입니다. 자, 볼 밑에서 윌리엄스가 잡아줬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나 맥키네스가 힘으로 득점 그리고 반칙. 어제부터 본인의 장기를 확실하게 발휘하고 있는 웬들 맥키네스입니다. 지금 인사이드에서 윌리엄스 맥키네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맥클린하고 민성주 선수가 뛰는 여기에 완전하게 지금 원사이드로 이긴다고 볼 수 있어요. 포스트 게임에서 예. 출승감도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고요. 버논 맥클린이 현재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꽁꽁 묶고 있는 KT 선수들이고요. 맥키네스 추가 자유투는 불발됐습니다. 열넉선 차 김진영 좌중간 다시 맥클린입니다. 자, 맥클린이 터져야 되는 우려인데요. 다시 김진영에게 맥클린이 훅샷이 좋기 때문에 이 골밑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네. 아, 다 갔는데 득점 실패였고요. 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성주 가담했지만 뺏지 못했습니다. 정현 빠르게 나갑니다. 뒤쪽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고양 우리원 그러나 살려냅니다. KT 허우 좌중간 웬들 맥클린스 더블팀에 막혔어요. 자, 그럼 다리선으로 빼내는 제치를 발휘합니다. 허운 스텝 받고 바깥으로 코너츠 열렸습니다. 정현 석점 불발됐습니다. 그냥 공격 리바드 윌리엄스 풋백 플레이. 아, 오늘 KT의 박자가 굉장히 알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다리 사이로 패스가 나오면서 지금 아주 슈찬스를 잘 만들어줬죠. 예. 네. 아, 그 가운데 에드워스는 리너 실패였습니다. 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풋볼 내는 허운인데요. 그전에 반칙 속공 처리가 되면서 지금도 잘 들어오겠죠. 예. 앞서 허운 선수의 돌파 장면이었고요. 아니, 패스 과정이 일품이었습니다. 자, 오픈 찬스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또 사카니 바운드 제공권에서 완전히 우위를 지금 또 점하고 있는 KT예요. 네. 30대 14, 16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부산 KT 소닉붐입니다. 홈. 1구 성공. 모처럼 초반 경기를 지배해가고 있는 소닉붐입니다. 매 경기 그렇습니다만 오늘 경기 역시 반전이 필요한 조동현 감독의 KT인데요. 2구도 성공 허울입니다. 두 팀이 다 같이 지금 승리에 목이 말라 있기는 한데 그만큼 오늘 게임이 이제 상대가 약하다고 보니까 이겨야 되는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오늘 시합이거든요. 예. 이 맥클린이 너무 지금 멀리 나와 있죠. 네. 스팀 무브 돌아가는데 뺏겼습니다. 또 한번 정현. 정현의 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클린스 터트하다가 바깥으로 그러면서 두 점 시도 박지현 백수 실패. 일단 맥클린이 리바운드를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득점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온의 맥클린인데요. 에드워즈. 에드워즈도 2득점으로 현재 조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코너쪽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툭! 다시 빼내고 있습니다. 민성주. 아, 이번에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허운의 패스 그리고 정현입니다. 아, 턴오버 개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올 시즌 전반 최다 득점, 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허운입니다. 윌리엄스의 스크린 뚫고 팔로 찾았습니다. 맥클린스 외곽입니다. 길었고요. 리바운드 정현.
오늘도 굳은 일을 해주고 있는 정현입니다. 들어갈 때 반칙이었습니다. 오늘 KT가 리듬이 딱딱 맞아주고 있어요. 예. 네. 자, 저희가 우리원의 턴오버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득점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맥클린 쪽에서 다 터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화원의 핫스플라이. 네, 이렇게 32대 14로 KT 손흥민이 앞서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양 팀의 3라운드 경기에 앞서서 두 명의 야구 선수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볼거리가 풍성해졌고요. 그 또 설아석과 예. 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신림체육관에 황재균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신투가 잡혀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황재균 선수는요? 영상을 통해 정훈 선수 결혼식 갔다가 이제 아섭이가 같이 농구 자기 신투하러 갔는데 좀 보러 가자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아섭 선수는 시트를 했고 황재균 선수도 평소에 농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농구 실력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세요. 일단 아섭이는 정말 야구를 잘합니다. 맥클리스 선수 얼굴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하지 않고요. 재균이 형은 좀 다른 스포츠도 잘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팬들은 이 두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은 티셔츠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워할 것 같아요. 두 선수는 좀 어떤가요? 그분도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이제 아섭이 형은 워낙 친해서 또 이제 상대편에서 시합 하는 것도 서로 마주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손아섭 선수는요? 네, 뭐 사실 많이 아쉽고요. 네, 뭐 괴롭힐 사람이 없어져서 많이 아쉬운데 뭐 최대한 또 KT랑 경기할 때는 네, 많이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적이 됐으니까 서로에게 한마디 듣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원래 워낙 잘하는 선수라 제가 뭐 야구 쪽으로는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냥 끝까지 안 다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아섭 선수? 네, 뭐 재균이 형이 지금 보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큰 기대하고 있고 예, 내년에 뭐 저랑 개인적으로 내기를 해서 내기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내기요? 그냥 뭐 선물 같은 거 사주는 내기를 해야죠. 성적에 관련된? 네, 네. 그래서 네. 뭐 재균이 형의 지갑을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선수 비시즌 잘 보내고 다음 시즌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신 아나운서가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들어갈 때 트래블링 또 하나 범하고 있는 허훈입니다. 맞죠? 스텝발이 자꾸 떨어져요 지금. 네. 페이크에서 드리블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리온으로서는 아주 천만다행이고 자. 이 분위기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이 득점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앞서 시투는 불발이 됐던 손학 선수였고요. 농구와 야구는 이 바통 터치를 하는 종목이 되잖아요. 네. 이 시즌 잘 훈련해서 연습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 들어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맥클린의 득점을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그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드리블 돌파를 지금 하면서 득점 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지금 자유투를 얻어냈지만 예, 그만큼 윌리엄스가 잘 마크를 하고 있다. 맥클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예, 도움 수비 쪽에서 맥클린 선수를 봉쇄하기 때문에 지금 맥클린의 지금 행동 반경이 링 쪽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지금 외곽으로 나오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 가운데 최준 선수가 자유투 일고 또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자유투 이제 네 개째인데 앞선 세 개를 모두 실패했던 최준 선수입니다. 이번에 성공. 최근 최준 선수가 이 눈 쪽에 멍이 든 이후에 오히려 시야가 넓어졌다,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KC 시절에 이제 그만큼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나온 소리인데. 자자. 네. 던지기 전에 휘슬이 들렸고요. 라인을 벗어났네요. 네, 라인 크로스죠. 예. 정현 선수 아쉬움을 안고 백코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가 실책이 나올 때 이제 이 득점의 반격이 시작이 돼야 돼요. 네. 자, 상대의 턴오버로 또 한번 반격의 재료를 얻은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맥클린. 무엇보다 맥클린의 득점이 필요한 오리온입니다. 최진수. 김강선. 다시 맥클린 붙여준다. 이번에 맥클린스가 맞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맥클린
드디어 오늘의 첫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맥키나스 이번에 수비 성공. 그리고 윌리엄스 두 선수가 풀어 나갑니다. 득점. 그만 외국인 선수 호흡에 있어서는 KT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KT가 지금 득점을 쉽게 가는 반면에 지금 오리온은 어렵게 간단 말이에요. 예. 예. KT에 비해서 직행하지 못하고 빙 굴러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에드워즈가 해결합니다. 드래브 오브 게임이죠 지금. 예, 볼을 잡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또 하나 나오면 이제 자유투 주는 거죠. 그렇군요. 슈얼슨 감독 이 표정에서 계속 느껴지고 있는데 오리온이 앞선 경기 KCC와의 맞대결처럼 경기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패스 윌리엄스 맥키네스에게 힘으로 올라갑니다. 득점과 반칙. 맥키네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 지역 방어를 펼치고 있는데 저렇게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로퍼스에서 자리 잡고 1대1을 가면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지역 방어를 공략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 방어를 깰 수 있는 전공법으로 맞서고 있는 KT가 되겠고요. 네. 어제 SK 상대로 분전했던 KT 오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쿼드 차이 실패. 자, 스쿼드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예. 예. 빨리 지금 반격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오늘은 일방적으로 KT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자, 방금 옆으로 나갔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36대 17 거의 20점 차 가까이 점수가 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홈팀 부산 KT 소닉붐이 앞선 1라운드, 2라운드 대결과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맞서고 있고요. 네, 그렇죠. 공격 루트를 찾아내는데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네요. 예, 그리고 저희는 오늘 박신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만나보시죠. 현재 눈에 멍이 든 채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최진수 선수. 지난 경기 이후에 몸이 조금 더 뻐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아서 현재 몸 상태는 70%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경기가 끝난 후 추일승 감독이 최진수 선수는 눈에 멍이 든 이후에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팀 동료들이 많이 놀렸다고 합니다. 그럼 왼쪽 눈도 멍들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며 놀렸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최진수 선수는 아 정말 멍들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면 제가 제 스스로를 때려서라도 365일 동안 멍들어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한 최진수 선수 오늘 어떤 활약 보여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수 선수가 사실 눈에 든 부상 자체가 굉장히 보기에도 심해 보이는데 그야말로 싸움 달구로 변신했습니다. 최진수 부상 복귀 전 KCC 상대 성적인데요. 12분 53초를 뛰면서 6득점을 일궈냈습니다. 4쿼터에 6득점이었고 석점 2개였고요. 리바운드 3개, 블록 하나, 스틸 2개를 곁들이면서 출스 감독도 최진수가 냉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었어요. 네, 공격에서 석점 2방 KCC전에 그다음에 에미 예. 선수를 상대로 순간적으로 수비를 잘해준 것이 결국 KCC를 아주 이기는데 맥클린 선수와 더불어서 앞장을 섰던 두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문제점을 해결해줬던 최준 선수인데 오늘 3득점 무엇보다 보넌 맥클린이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좀 여의치 않죠? 예. 그만큼 맥클린 선수가 지금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맥클린 쪽으로 공 자체가 지금 투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게임이 지금 실마리를 못 풀어내고 있는 오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맥클린과 최진수 연패 탈출 듀오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정이 좋지 않은 추일승 감독이었습니다. 36대 17, 5분이 남아있는 이 쿼터입니다. 맥클린 아직 무득점. 버넌 맥클린 들어가다가 박지훈의 방해였습니다. 도움 수비가 지금 KT가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템포의 2대1 게임을 갔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자, 그리고 부산 KT는 김기훈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KT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가드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희망을 보고 있는 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박지훈 선수와 더불어서 이 세 명이 다 좋은 가드들이 있습니다. 예, 미스매치 뚫고 올라갔던 맥클린이었는데요.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맥클린 15분 걸렸어요. 예. 득점 올리는데. 이틀 전만 해도 41득점을 기록했던 맥클린인데요. 맥키네스
앞으로 맥클린 뒤쪽에서 방해를 했던 김광서 스틸 성공. 맥클린의 득점 이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현 에드워즈 허울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슛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반칙이었습니다. 지금은 에드워드 쪽으로 볼을 주는 것보다는 김강선 선수가 바로 자기 공격을 노렸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네, 허원의 개인 반칙 두 개째가 기록됐고 또 한 번의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저희는 박지영 아나운서 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부산 KT는 따라가다가 끝에 아쉽게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제 경기를 패하고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백투백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잊고 오늘 경기를 챔프전처럼 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2%가 부족한데 이 실마리만 찾으면 계속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수들끼리 노력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매번 경기를 돌려보면서 소통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테랑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잃지 말고 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라며 격려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꼭 이기겠다는 각오를 밝힌 KT 선수들, 과연 오늘은 그 2% 부족했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아나운서가 전해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우울한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KT가 주말 홈 경기 성적을 보시면 승을 찾을 수가 없네요. SK, KCC, 오리온, LG, KGC, SK 토요일, 일요일에 만난 이 모든 팀들에게 패했었던 KT였습니다. 연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패수가 많기 때문에 여섯 게임을 했는데 지금 모두 이제 패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그 주말에 패배하는 그 기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이 좋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어제도 주말이었고 토요일 SK전 패배했습니다만 희망을 찾았던 KT였습니다. 득점이 7점대였던 앞선 두 경기였는데 99득점까지 끌어올렸었고요.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졌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SK전 99점 시즌 최다 득점을 일궈냈었던 조동현 감독의 KT였습니다. 윌리엄스 오늘 맥클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막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처럼 점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점 차 끌려가는 오리온입니다. 맥클린 맥키네스가 강하게 붙여줍니다. 에드워즈에게 외곽 최진수 석점 꽂힙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외곽 슛 하나가 터졌단 말이죠. 예.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리온의 이 공격이 아닐까 보여지네요. 예. 하지만 돌려주러 가는 케이스입니다. 한점 확인하고 쐈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윌리엄스 골 밑을 또 한번 지배합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금 싸가 리바운드를 내주고 있는데 저 리바운드를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현재 끌려가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에드워즈가 맥클린에게 크게 슛이 나오지 않습니다. 윌리엄스 또 하나 리바운드. 아, 오늘 맥클린이 야투 감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석점 확인, 헌스코입니다.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맥클린. 에드워즈 드라이빙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투 두 개. 에드워즈도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느낌인데요. 4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은 드리블이 많은 공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양 팀의 쿼터 파울 개수는 각각 4개씩입니다. 에드워즈 1-9 들어갑니다. 두어렉 스펜서를 대체해서 들어온 선수인데요. 이 부상 병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 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드워즈입니다. 네, 최근에 득점력이 좋은 모습을 에드워즈 선수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의 어떤 안정세를 가져갔지만 오늘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KT의 수비, KT의 작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홈! 맥키네스 엘루프인가요? 잡아놓고 윌리엄스가 두 점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속공이 필요해요. 예. 김강선 컷 최진수 한번 손 동작 그리고 득점까지 최진수입니다. 역시 최진수 선수가 득점에서 연속 5득점을 해줘가지고
공격의 숨통을 다소 트인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최진수 선수가 앞서 외곽에서 첫 번째 득점을 이뤄냈고 그리고 이 골 및 득점까지 고향 오리온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그리고 박신영 아나운서 또 한 번 만나봅니다. 고향 오리온 선수들이 저스틴 에드워즈 선수의 적응력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에드워즈 선수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한국 식당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선수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면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최근 유행했던 영화의 유행어죠. 네 누군지 아니 그 말도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선수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는 후문인데요. 이렇게 에즈워즈 선수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문화도 접하고 그러다 보면 코트에서도 플레이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코트 위에서 선수들이 이야기를 할 때 대충 그 문맥만 듣고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에드워즈 선수가 계속해서 고향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 아나운서라 불러야 될 것 같네요. 또 장첸을 흉내내줬던 박채 아나운서였고 에드워즈가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준 선수가 또 특히나 영어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뭐 이미 실력으로는 연착륙을 했고 팀에 더욱더 녹아들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틴 에드워즈 이제 평균 20.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KBL 무대 성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최준 선수가 짚어줬던 대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38대 26, 12점 차. 다만 오늘 에드워즈 6득점, 최진수 8득점. 아직 저조합니다만 조금씩 상승 카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허울입니다. 윌리엄스가 도와주러 갑니다. 막아줬고요. 허울의 길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스 펌페이크 뜹니다. 두 점 짧았습니다. 최진수 리바운드. 자, 또 한 번 찬스죠? 예, 컷! 맥클린 득점! 속공. 오랜만에 속공 성공, 그리고 득점에서도 이제 조금씩 지분이 생기고 있는 맥클린이에요. 10점 차지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시소겜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예. 네, 그런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외곽 불발, 그러나 리바운드 차지했던 윌리엄스였습니다. 김규현, 스크린 바꿔, 반패스, 코너, 석점포! 김영원입니다. 최근에 지금 좀 들어가지 않아서 고생이 심했던 김영환 선수인데 자 벤치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아주 중요할 때 한 바퀴 터뜨려주네요. 예, 백도어 컷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앞서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의 공격 장면인데요. 맥클린이 빠른 패스를 받아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어쨌거나 최진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의 포문을 열어주는 것이 오리온으로서는 아주 지금 숨통이 터져가는 그런 공격 루트예요. 그렇네요. 그 부분에 맞대응을 해봤던 김영환 선수의 석점포였고요. 개인으로는 4경기만의 석점포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최준 선수가 자유투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석점 플레이. 자, 김영환 선수의 석점 자리가 무세커가 최준 선수도 석점으로 역시 그러네요. 응수가 됐단 말이죠. 예. 자, 문제는 제공권 싸움이에요, 이제. 10점짜리까지 좁혀놨습니다. 우리 맥키나스 외곽 두지 않고 직접 쏩니다. 김규현의 석점포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급했죠. 아, 김강선 선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예. 빠르게 들어간 에드워즈 골밑 패스 맥클린 두점 정확합니다. 오랜만에 오리온의 외국인 선수 호흡이 터집니다. 네. 자 8점으로 이제는 좁아들었어요. 예. 자. 앞선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에드워즈 도와준다 넘어옵니다. 김영환 빠른 패스 헛 베이스라인 돌파 막혀 있습니다. 뚫고 나오는데요. 윌리엄스에게 외곽 헛 김규현입니다. 왼쪽 코너 펌페이크 쏩니다. 걸렸고요. 아, 샤클락과 동시에 지금 예. 24초 바레이션이에요. 그렇네요. 네. 앞서 초반에 오리온이 이렇게 샤클락이 쫓기는 듯한 경우로 봤었는데 네. 이번에 KT가 당했습니다. 글쎄 너무 외곽 슛 일변도보다는 이제는 인사이드 공격을 조금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예. KT의 공격이 조금씩 읽히고 있습니다. 김강선 최진수, 에드워즈, 맥클린 반대쪽 비었습니다.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강선의 속점퍼. 서서히 조금 스코어 차가 이제 좁혀들었어요. 예. 네, KT가 이 순간에 초조함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자. 나름 크게 앞서 나가다가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KT 어느새 5점 차. 김기훈 윌리엄스 스크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빠른 패스 뺏겼고요. 김강선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3대 2 에드워즈 레이업 그리고 풋백 플레이. 맥클린이 지원합니다. 자, 지금은 조금 이게 20초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타임아웃을 부르기도 어렵고. 예.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오리온 김기훈. 자, 하나의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펀돌파 쏩니다. 득점 나옵니다. 아, 이 부분도 중요한 득점인데요. 지금은 행운의 득점이에요. 예. 예. 찜찜하게 이 쿼터가 끝날 뻔했는데 호운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버더비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43대 38. 추격을 많이 받았던 부산 KT 손익분. 하지만 여전히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KT가 계속해서 주도권은 쥐고 가지만 결국은 오리온이 추격을 하면서 끝난 아주 어떻게 보면은 후반전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하는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